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다침판 안지원입니다. 가기산 각도기 황상준입니다. 네. 아니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이르신 건가요? 아니 뭐 우리 호가 뭡니까? 호가 일일비 아닙니까? 우리 호는 그렇습니까? 예. 아, 네. 오늘 좀 가증스러운 얘기로 좀 시작하면 안 되나요? 예, 해주시죠. 오늘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아까운 매수할 거예요. 준비를 하고 오셨나요? 그렇죠. 현금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현금의 절반을 오늘 다 쏟아붓겠다. 자 오늘 오라 반대 매매요 이러면서 쫙 깔아놨잖아요. 하나도 체결 안 됐어. 마이너스 자체가 잘 안 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 갈수록 좀 올랐어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깨작깨작 사서 모았는데. 깨작깨작 이렇게 막 젓가락으로 보리알 뜨듯이 그렇게 뜨다가 아 이제 숟가락으로 한번 퍼먹어야지 하고 숟가락 딱 들었는데 밥그릇이 저 멀리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야. 풀려고 하는데 참 근데 이제 아쉽네요. 네. 사실 그 최근 이틀 동안 굉장히 세게 하락을 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문제였잖아요. 네. 뭐 공급망 차질도 있고 물가 우려도 있고 이게 금리에 반영되면서 금리가 올랐는데 오늘 금리가 좀 떨어지는 듯 하더니 도로 올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조금 우려가 되긴 했어요. 아, 이제 완전히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생각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또 아니지 않을까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어제 하락한 만큼 좀 상승을 했습니다. 좀 더 올라야지 더 오르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숨은 돌렸죠. 네. 코스피 1.7% 코스닥 3.3% 상승을 했고요. 네. 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많이 던졌습니다. 코스피에서 5,300억 매도, 코스닥에서 네. 4,000억 매도를 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000억 매도했는데 코스닥에서는 3,3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6,000억 넘게 담았습니다. 코스닥은 800억 매수했고요. 네. 환율도 조금 안정됐습니다. 1,190원. 네. 거의 뭐 1,200원까지 갈 뻔했었잖아요. 아 근데 뭐 안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뭐 좀. 네.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중에 뭐 일본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일본이 0.5% 올랐는데 네. 홍콩이 지금 2.7% 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뭐 황생테크는 4% 넘어 앞서 그래가지고 네. 우리 권 씨가 달려왔어요. 마치 내가 와서 올랐다 하는 톤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홍콩 아주 난리가 나네요. 오늘 기분 좋았겠는데요, 권 씨? 뭐 목소리 힘이 느껴지지. 뭔가 목소리 임팩트가 있어요. 오른 날은 네 뭐 그러면서 빅테크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네. 네. 좀 그나마 다행한 점은 우리 각도의 TV 시청자분들은 이번에 다른 채널 시청자들에 비해서 좀 건강하게 조정을 잘 견뎌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되게 신기한 댓글을 봤어. 어떤 분 아니 여기는 댓글 창이 되게 잠잠하네요. 막 이러면서 많이 확 느꼈어요. 저도 네. 다른 방송 이제 댓글들 보면은 네. 특히 어제 같이 이틀 연속으로 코스닥이 뭐 3% 넘게 빠진 날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험악하지. 욕도 많고. 욕도 많고. 예. 야이. 니들. 아이. 이렇게 되는 네, 거죠. 화풀 그죠? 대상이 필요한 네. 상황이죠. 네. 근데, 이 각도기 TV 시청자분들은. 품격이 있어. 품격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뭐, 제네시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품격이 있지. 롤스로이스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롤스로이스 타봐서 알죠. 타봤습니까? 아, 못 타봤는데. 안 타봤다? 별똥별. 네, 별똥별이 떨어져, 천정에서. 네, 아, 네.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다행인 것 같고, 오늘도 한 분하고 이제 면담을 했어요. 네. 오랫동안 우리 그, 증시각도기 TV의 그 팬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잘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파트너 고객으로 함께 하시고자 해서 오셨는데, 대체로 무난하셨다고, 떨어지긴 했지만, 뭐, 견딜만한 수준의 하락이었다. 네. 그리고 오른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좀 앞북으로 두들겼던 것도 결과적으로 크게는 문제는 아니었고 많은 분들이 안 다치는 방향성을 우리가 조금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근데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시면 이런 투자가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안 깨지면서 뭐 잠잠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투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게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리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건설 그 아파트 공사하고 비슷하다. 아파트 공사나 이렇게 빌딩 건축하는 거 보시면은 바닥 파는 데 한 진짜 오래 걸립니다. 바닥 파고 뭐 계속 뭘 해. 계속 하다 갑자기 뭐가 한 칸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면은 순식간에 툭툭툭툭툭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뭐요?
뭐 며칠에 한 칸씩 올라가 막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복리라는 것도 그 복리를 느끼게 할 때까지 눈덩이를 키우는 과정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더라. 그런데 눈덩이를 한번 키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벤처 투자 부럽지 않다. 그렇게 빵빵 터지더라. 라는 거를 그 이런 이 작은 것들을 쌓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고 여러분의 훌륭한 자산 관리 가이드에 나침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등락을 다 예측하고 뭐 하락기를 속속 피할 수는 없죠. 네. 하락할 때는 이제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 조금 손실을 줄이고 반면에 이제 반등기에는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뭐 시장의 등락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은 성과를 내온다면 시장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네. 높은 수익이 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리밸런싱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나 리밸런싱을 받았던 주식들의 상승폭이 과정 중에는 엄청나게 빠졌어. 근데 확실히 오를 때도 빠르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올해 코스피가 최대 한 15%까지 올랐었는데 어제가 1.2% 상승을 네. 했었거든요. 그러면 네. 거의 위에서 14% 넘게 빠진 건데 네. 이 과정에서 손실을 하나도 안 겪고 했다면 뭐 굉장히 훌륭한 건데 사실 그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손실이 15%보다 넘었다면 이거는 네. 조금 위험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잘 대처를 해야겠죠. 그리고 네. 15%보다 좀 잘 방어를 했으면 이제 반면 반등기에 훨씬 더 이제 시장보다 그렇죠. 높게 수익을 나면은 좋겠죠. 네, 그렇죠. 시장 올라갈 때 시장보다 좋은 결과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리밸런싱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도 필요한 것이고, 현금 보유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금이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치 이런 얘기하니까 하락이 끝난 것처럼 기고만장하다는 얘기 듣겠다. 댓글로 아이 새끼들아 기고만장 좀 하지 말라고 적어주십시오. 네. 또 뭐 하루 만에 또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일비 해야지 또. 네. 또 우리 또 본능적으로 또 살아야죠. 사람이죠. 네. 네. 아 오늘 시장 얘기 좀 이제 들어가면요.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운수 장비였습니다. 4.3% 상승하면서 여기가 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속해 있거든요. 기아가 7%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차가 3.6% 정도 올랐습니다. 네. 부품주도 현대 위아가 10% 올랐고 현대 모비스가 4.2%나 올랐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자동차 오르는 거 보고 조금 이상했어요. 뭐 호재가 있나? 네. 사실 뭐 반도체 수급 어려운 거는 아직 해결 무드로 가는 이슈는 아직 없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사실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셨어요. 네, 9월부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좀 생산이 재개가 되고 있고 10월부터는 이제 베트남에서도 좀 생산 재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칩이 반도체 예, 네. 칩이 그래서 뭐 다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바닥으로 보는 건가 싶은데 또 관련된 국내 보도 같은 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진짜 자동차 업체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기아는 포워드 PER로 6배 이하예요. 5배 네. 때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 휴대폰이겠네. 네. 그렇죠. 베트남은 휴대폰 쪽이 많고요. 네, 말레이시아가 반도체고요. 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휴대폰 관련 주식들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저희가 항상 네. 이런 댓글 의견이 감사한 게 정말 네. 실시간이잖아요. 저희 언론 보도는 아직도 말레이시아 생산 차질 굉장히 심각하다 막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정말 소중한 의견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같이 방송을 만들어 간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깜짝 놀래 토요일 날 막 저기 미국 서부에 계신 분들 그 배 몇 대 띄우는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물류 창고에 계신 물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락 주셨어요. 미국과 관련된. 근데 너무 정확한 구체적이고 딱딱 맞아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정확하게 보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사실 이게 그 서류화 되어지고 문자화 되면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납니다. 그 과정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이고 잘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문자화 되고 넘어오는데 이게 시차가 걸리니까 얘기를 하면 이게 뭔가 미스매치가 나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리고 현대차 매장을 제가 한번 아까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차종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어저께 기사로 설명을 드렸듯이 인기 모델인 뭐 하이브리드 모델 SUV 같은 경우에는 최대 뭐 1년이나 걸리고 1년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세단은 한 8주? 그러면 두 달 정도거든요. 두 달만 나오는 차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네시스 같은 차량은 인기 모델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8 주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믹스를 좀 개선한 효과도 있겠죠. 인기가 많은 것들은 조금 더 생산에 더 열심히 생산을 하고 네. 예, 비중을 조금 조정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거지 비싼 것만 먼저 내주는 거지 마진 많은 것만. 기업들 그렇게 좋게만 보지 마세요. 야같지. 나라도 안 그러겠어. 아 그쵸 그 전략이죠. 아 그건 또 대놓고 하는 애가 있잖아. 테슬라 아예 대놓고 하잖아. 자동차 안 나와요. 6개월이 지나도 안 나오는데 비싼 네. 거 있잖아 걔네들 모델 중에. 그건 쓱 줘. 한 달이면 쓱 줘. 예. 마진은 엄청나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업체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푸틴 관련된 뉴스 아침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천연가스 공급 증가를 시사를 했죠. 천연가스 가격이 6불 넘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네. 어저께 10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예, 6.4불까지 네. 또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5.7불 정도까지 다소 안정은 됐습니다. 네.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 화상회의에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네. 해당 발언에 이제 영국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초 대비해서 한 10배 상승했는데요. 네. 고점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거란 그런 업종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이 11% 하락, 대성에너지가 6% 하락, 경동도시가스 3% 하락, 한국가스공사는 1% 상승했는데요. 장중에는 네. 뭐 3% 이상 빠졌다가 반등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저 만약에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이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에 금이 가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좀 적고 댕기고 싶어. 이거 내가 얘기 제일 먼저 했어. 유튜브에서 오늘 네. 아침에 그쵸? 맞죠? 증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맞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렇게 맞춰봐야 연봉은 안 올라가. 참. 네. 빈북입니다. 빈북. 네. 네. 아, 호가 계속 달려. 빈북. 네. 오늘 그래도 물가는 좀 안정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제 걱정했던 제일 큰 우려들이 조금 해결 모드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원유 재고도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발표한 미국 원유 재고가 234만 배럴 증가를 하면서 아니 근데 원유 재고 증가는 그 전에도 있었어. 그 전에 그런데도 유가 79달러로 75에서 계속 올라갔어요. 예, 예상보다는 근데 좀 많이 높긴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그 investing.com에서 취합한 예상치가 42만 배럴 감소한다였는데 네. 230만 배럴 증가하면서 WTI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미국 10년물 금리도 1.51%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지금 1.54%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긴장 놓치긴 좀 이른 것 같다. 이 부분은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 금리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 금리가 어느 정도.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존은 우상향이야. 우상향 안 할 수가 없지. 그쵸. 우상향을 하는데, 예를 들어 2%가 올해 안에 2%가 올 것이냐, 아니면 내년쯤 어디서 2%가 올 것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네, 속도가 중요해요. 네, 내년 2% 오면 아무 의미 없어. 뭐, 당연한 거지. 이런데, 갑자기 뭐, 올해 안에 2%가 와버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업종도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대형주는 조금 기대보단 못 미쳤어요. 삼성전자가 0.4% 상승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0.8% 하락했거든요. 오늘 또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4분기부터 디램과 낸드의 고정가격 하락세가 시작될 것이다. 목표가를 15만 3천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25% 네. 하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고정가격 하락세는 내년 1분기까지 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공급과잉으로 전환된 이후에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률이 40% 하락하는 게 좀 저점이었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지난 그 2018년 하락기 때도 찾아보니까 주가상으로도 고점 대비 한 40% 하락했는데 네. 이번에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8%, 40% 근처까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네 이미 많이 하라고 했더라고요. 네. 이 보고서에서는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한 40% 정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메모리 가격 하락이 짧게 지나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다소 낙관적인 견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예, 뭐 디램 낸드 가격은 더 떨어질 거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 그 실적 좋은 최고점에서부터 주가 빠졌으니까 네. 반대로 실적 그 저기 최저점에서부터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부터는 삼성 하이닉스는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그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어제 나왔던 우리 서준식 부사장님, 아 서준식 교수님도 그 얘기하셨고요. 저도 뭐 이 정도 떨어졌으면 뭐 충분히 이 대표 주식 이 정도 더 많이 떨어진 거지 뭐. 네. 예. 리버트의 전체적인 뉘앙스들이 요즘에는 계속 목표가 하향하고 뭐 DRAM 가격에 대해서 더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하는데 네. 이런 게 조금 잦아들고 이 저렴해진 밸류에 좀 초점을 맞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노근창 센터장님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대담 시작하는데요. 네.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요. 도대체 되게 궁금할 거야. 반도체 쇼티지라는데 왜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요? 뭐 네. 이런 것부터 해서 그건 이제 일반적인 그 웨이퍼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종류 차이에 따라서 좀 그런 일들이 있긴 하실 거고요. 도대체 현재 그 이 헛갈리는 반도체 상황들 어떻게 될지 한번 다 여쭤보긴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저거야. 파운드리가 내년까지 풀로 찼다는데 왜 그거 인정을 못 받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 이제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엔터 업종에 대해서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2년 만에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그 어제랑 그제 많이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도 엔터주들은 네.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제 좀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일단 9월 27일부터 기관들이 계속 하이브, SM, JYP, YG를 막 600억, 400억씩 막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몇 가지 우려 요인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 비중이 절대 규모가 무시할 수준은 아닌데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되는데 규제 이슈가 아직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가 이제 정부 규제를 받은 이후부터 연쇄적인 M&A 가능성도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언급을 해줬거든요. 중국 매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는데요. 중국 매출이 높은 엔터주도 있고 낮은 엔터주도 있겠죠. 높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SM, YG, 하이브, JYP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K-POP 업종에서 이제는 그 오징어 게임 네. 그 훈풍을 일으킨 K-콘텐츠 업종으로 바통을 넘겨줄 시기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요. 반론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SM을 제외하고는 중국 매출이 뭐 3% 이하 비중이다. 그래서 네. 중국 규제 이슈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건 아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그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중국 뭐 매출 비중, 기준 매출 비중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앞으로 창출할 그 시장 잠재성장 가능성이 높은 네. 그 시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격이 무시할 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M&A 기대감도 SM에만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M&A 모멘텀도 뭐 끝났다라고 볼 수도 없고 다른 업종은 또 M&A하고 상관도 없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방학 때나 어렸을 때 엄마가 놀지 말라 그러면 안 노나? 그렇죠. 더 격렬하게 놀고 싶죠. 아 그런 면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놀지 말라고 안 노는 거 아니고 저는 아주 장기적인 시기별로 지금 저는 엔터를 편입하진 않았습니다. 밸류에이션상으로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그 뭐 콘텐츠든 뭐든 다 합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K-POP까지 다 합쳐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기다려요. 지금 우리 그 뭐지? 제가 뭘 기다렸지? 그 중국의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3년 기다렸다가 이렇게 빠져서 산 것처럼 3년 안에 한번 크게 빠질 때가 오겠지. 그때 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한번 세게 살라고. 무섭네요. 어? 무섭네요. 아니, 왜 3년 안에 뭐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뭐 그때 이제 나는 확 늘 것이다. 근데 아, 이번에 뉴는 진짜 좀 아쉽네. 유가 진짜 많이 쌌었거든. 왜냐면 근데 너무 앞이 안 보이긴 하더라. 상인 쌌는데 아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콘텐츠 투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콘텐츠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실제 네. 오징어 게임 작품을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하기 전에 저한테 한 달 전에 먼저 저만 볼 수 있게 해줬다. 네. 제가 먼저 그걸 싹 아웃풀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뜰지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아, 그럼요. 그거 어렵죠. 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오늘 또 오징어 게임 2 신작 기대감 때문에 콘텐츠주들이 좀 난리가 났는데요. 오징어 게임 제작한 황동혁 감독이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시즌 2는 경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거 안 죽었네? 아, 또 그거 나갔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예, 시즌2 계획을 뭐 밝힌 건데요. 오늘 뭐 쇼박스 상한가 같고요. 덱스터 상한가 같고 버키 스튜디오 16% 올랐고요. 아. 뉴도 11% 올랐습니다. 아, 물론 테마성이 좀 짙은 상승인 그렇죠. 것 같긴 테마성이죠. 합니다. 테마성이죠. 예. 네, 요즘 뭐 테마성 장난 아닌데요. 테마성 끼우면 많이 올라가면 잘 조금 줄이세요. 예. 저도 한번 당해봤더니 좀 아쉽더라. 그때 안 팔았더니. 제가 갖고 있었던 게 테마성이 끼어가지고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왜 이렇게 빨리 오르지? 내년까지 더 기다려봐야지 했는데 다 빠졌어. 테마들이 보통 그렇게 된다. 예. 이번에 얼마나 속이 쓰리든지 그래가지고. 아, 네. 그리고 메타버스 ETF도 여러 운용사에서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 미래에셋, KB, NH, 아문디 이런 대형 운용사들이 처음으로 메타버스 ETF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안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추정하는 이제 기초자산은 운용사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공통된 종목들이 네이버, 하이브, NC소프트, 카카오, 넷마블, 위즈빅 스튜디오,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런 테마형 ETF를 출시하는 거는 좀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지난 6월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 메타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ETF를 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 시가보다는 한 7% 정도 하락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합니다. 나는 이 한국의 자산 운용 문화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몰려든 곳에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네. 뭐 2차 전지. 그때 2차 전지 만들면 뭐 하는 거야? 다 고점 잡게 만드는 거잖아. 이건 구조적으로 고점을 잡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펀드 판매 구조를 보면은 뭐 금융사 직원이 그냥 아, 이거 정말 지금 떨어져 있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안 사요. 응? 그러니까 떠 있는 거 있잖아. 떠 있는 걸 이거 어떠세요? 이러면 홀딱 사요. 이게 서로 악순환이야. 악순환에 악의 고리가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자꾸 만들고 또 그런 것만 사니까 맨날 들어갔다가 아유 결과가 안 좋아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운용사들이 펀드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우리 강방천 회장님이 있는 데는 펀드가 많지 않잖아. 근데 세 개 있죠. 대체적으로 수익률 괜찮잖아요. 네, 뭐 그런 게 되게 좋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고 향후에 우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지. 나침반 펀드, 각도기 펀드. 사람을 믿고 투자하세요, 이거지. 아니 운용자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무슨 그거를 테마를 맞춰가 내가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어쨌든 뭐 인기가 많은 곳에는 뭐 안 가는 게 상책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나침반 펀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반등이 좀 어제 하락만큼은 나왔기 때문에 안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아직까지 그 제가 보기에는 일단 18일 건도 뒤로 밀렸고요. 부채 한도가 뭐 그거는 이제 조금 12월까지 미뤄지는 상황인데 아마 다음 달에 이제 테이퍼링 할 때까지는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테이퍼링 이후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 이전보다는. 이후 하고 나면은 뭔가 이제 안개가 걷힌 느낌? 이런 느낌이 나는데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면 계속 아,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이 생각을 하면서 뒷덜미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테이퍼링 얘기를 들었다면은 네. 이제 테이퍼링 한 이후에는 금리 인상 얘기를 좀 들을 것 같습니다. 내년 뭐 상반기 안에 하느냐, 네. 하반기에 하느냐, 2022년 3년 가서 하느냐 뭐 이런 네. 얘기로 많이 끝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고용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을 생각했다 말았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거리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리가 없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내피셔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